보통 특정한 사안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또 평소에 행동 패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좀 약간 비밀스럽게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급이 다르다. 노는 물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구수생의 부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한동훈은 엘리트 서울법대 4학년 고시 패스, 부인도 검사장 집의 딸이고 부인도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져온 완전 엘리트의 강남의 정말로 부잣집 아들. 그래서 이제 언론사 3세대라고 대체로 놀고 있다. 처남되고 검사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어찌됐든 이제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급이 다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밟으려고 하니까 이거 뭐야? 내가 낸데라고 이제 맞섰거든요. 자, 총선 과정에서 최소 두 번, 최대 네 번을 대통령하고 부딪혔대요. 네. 사표를 두 번이나 냈다는 거예요. 사표가 아니라 못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벌벌벌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괘씸하다는 말은 바깥으로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욕을 심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이 물러섰어. 제가 이게 육두문제도 나왔다는데? 그런 말 하면 또 명예훼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까지 대통령과 맞서더라도 자기 정치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초장에 이제 박살, 초전 박살 내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꾸물꾸물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빠르면 6월달, 늦어도 7월에 전당대회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전히 나올 카드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그때는 이제 세력이 막 재편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보니 끝까지 버티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한동훈은 지금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선거 과정에서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나는 이슈가 있나요? 이종섭 사건이 원래 있었었고요. 아니 제일 큰게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앙투아네트 얘기를 하잖아요. 앙투아네트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저왜 저렇게 해 당해서 어느 쫓아내라 정도 그랬었죠, 원래는 김경률을. 다 들어보시고 그 네. 김경률이 그 발언을 했을 때 당에서 아무도 제지를 안 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지를 안 해요. 경고를 했거든요. 경고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 앙투아네트 하면서 약간 더 농담을 해버려. 그러면서 갑자기 비서실장을 보내서 야 그만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때부터 싸움이 아, 그러니까 제가 시작됐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훈은 어쨌든 법무장관으로서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왔고, 그 당시 윤석열은 늘 실정을 저질렀고 지금 같은 나쁜 짓을 저지를 때 국무위원과 법무장관 할때 제동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단지 선거 때 충돌했는데 그런 정도의 앙투아네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 전면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질러가지고 충돌했으면은 예. 강렬하게 국민의 각인될 텐데 예. 지금은 그 붙은 아, 내용들이 네. 사소해요. 크게 보면은. 그리고 윤석열과 너무 오랫동안에 같이 왔었고 그 같이 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나쁜 짓할 때마다 다 꼈었고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과 차별화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게 봅니다. 예.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엔 한동훈은 내가 얘를 보살펴주고 뭐 밀어줘야지 얘가 크는 애인데 자기가 지금 자기 세력이 좀 생기려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나 없이 잘될 것처럼 시건방지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와보니까 내 힘으로 잘할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가던 오히려 내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셀카에 넘어간다는 건데 실제로 한동훈과 한번 내 정치적 운명을 같이 걸겠다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함운경이나 김경률 같이 포함했어도 사람이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래서 세력화가 되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차별화할 정도로 윤석열과 들이받고 싸운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건 뭐 들이받아서 거의 팽당할 수준으로 그냥 이거 끝장났고 해야 되는데 거의 같이 갔고 제가 볼때 선거 때도 세게 충돌한 게 아닙니다. 이분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이제 계속 대권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그래서 친윤들이 저 대권병자다, 대권병자. 무슨 총선을 안 하고 대권을 이야기하느냐. 셀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중동이 나서서 엄청 띄웠잖아요.
자, 미래 권력은 한동훈이다. 이제 이렇게 간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엄청나게 불만이 있고, 그때마다 내가 그만둘게, 그만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하로서 상황을 정리하러 갔는데, 부하가 이제 내가 대장 해먹겠습니다. 라고 네, 하면서 쳐드니까. 받아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중간에 중재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가버리니까 좋다. 그러면 너는 총선 끝나면 아웃이다. 총선 끝나자마자 아웃을 시키는데 그걸 제일 앞장서서 실행했던 분이 누굽니까? 광역자치단체장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 대구 생각났어도 계속 적용하면서 적용 너무 잘하니까 부부 불러서 김건희 여사하고 네 명이 밥을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기 편 들어주고 대신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원하게 막 욕해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너 잘한다. 홍준표 시장이 저격수할 지금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나이에 지금 그 여당의 본류인 대구시장이 나가서 저격수를 했고 또 한참 후배를 격돌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대위원들 만난 그 시점이요. 그 대통령실 오찬찬 그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저는 이런 것도 가능성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게, 어쨌든 4.10 총선 동지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승전 동지들보다 패전 동지 더 끈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 패전 동지들하고는 만나서 위로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 향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오찬 제안을 거절했는데 평소에도 기분이 나빴어. 뭐 선거 내내 불화불통이었는데 새삼 누굴 위해서 뭔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코스프레를 하겠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사람의 발언, 한동훈의 발언과 행태들을 봤을 때는 그날의 어떤 모임에서 했던 얘기들과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들과 이거 다 총화된 그런 결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럼 하겠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차기 대권에 대한 계획, 뭐 당 대표 나가자 어떻다, 뭐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자신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실체에 대한 점검도 했을 거고요. 함께 손잡고 가자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구 진양이 밀어낸다고 해서 끝날 거냐? 그 민심이 그런 이제 밀어냈다고 하니까 전에 나경원, 안철수 다 우리 이제 스토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처럼 한동훈이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끝내느냐 이제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분위기로는 네. 한동훈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쵸. 제가 점을 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함은경 씨가 근데 뭐 또 바로 또 뒤통수를 친 것 같더라고. 뭐라고요? 함은경 씨가 인터뷰하면서 이번 총선 패배 원인은 한동훈이다? 왜 운동권 심판론 제기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왜 2조 심판론 제기했냐? 그때 말했죠.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조금 돌려버리더라고 함은경 씨 같은 네. 경우가. 그러니까 그 뭐 그분 같은 경우가 뭐 눈치가 좀 빠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